자꾸 안 하는 실수하네. 진짜 마이크에다가 방송까지 켜서 그런가? 방송에 마이크까지 켜서 그런가? 근데 방송에 마이크까지 켜야 되는 상황인데. 마이크는 끄고 해야 되나?
아니. 뭐한거지? 원래는 이것보다 더 빨리 잡아야 될 텐데 이거는 숙련도가 모자른지라. 아니, 이게 왜 안 넘어가죠? 어이가 없네. 한정리 여기서 왜 썼지? 여기서 써야 되는데? 쓸 거면은. 정신이 하나도 없네.
아이 미치겠다. 왜 이럴까? 아니, 왜 안 돼, 이게?
아니 왜 점프 버튼 안 눌려? 씨, 슬라이딩 안 돼. 거의 안 돼. 말한 건 너무 없는데? 괜찮으려나? 세이브하고 가자. 어. 안전하게 하자, 이거는. 숙련도가 안 쌓였는데. 여기 스테이지를 굳이 위험하게 할 필요는 없지. 또 27분 나오겠네. 빨라봤자 이쯤 되면은 그냥 빌드 자체가 한계가 있는 거 문제 같은데. 살인의 빌드를 많이 쓰고 제가 숙련도로 그렇게 많이 쌓지는 않았다 보니까 이 게임은 뭐 이런데도 그렇고. 아니 여기서 해야지. 뭐 하는 거니? 아이 뭐 하는 거니? 망했네. 원래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데.
아예 레벨업 안 했어. 경치 조금 남아가지고 레벨업 누르려고 했는데. 망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. 어쩔 수 없다. 그냥 하자. 괜히 만화 아예 없이 2페이지 넘어가는 것보단 낫긴 한데 이게 망한 케이스에요. 이게 뒷직노가 망한 케이스에요. 패턴 유도를 잘못해가지고. 야 잠시만, 이거 PB인데? 뜬금없이 PB 세웠네? 곳곳에 다 망한 데다가 안전빵 루트까지 탔는데 PB 세웠네? 하긴 비드 자체도 더 개선된 걸 보고 나서 한 거긴 해가지고 그 사이에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PB 세웠네? 망했는데 PB 세웠어. 뜬금없네. 이게 지금